현실의 고단함은 잠시 잊고 환상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본격 상상 망상 공상 구상 심상의 시간 대화성 파티. 예 보르라라 롤롤롤라. 야, 니네 둘만 나올 때는 이렇게 박수가 안 나오는데. 예. 자 월요일에 만나는 최강조합 먼저 소개합니다. 최성민 강재준. 네 안녕하세요. 프로바침도 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비 아빠 강재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코너에 게스트를 안 모시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한 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핸섬 가이즈 홍보에 사활을 거신 두 분입니다. 예 BP를 찍어내고 이제 수입으로 돌아가는 배우 이성민 이희준. 네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이야. 이렇게 한 달 만에 영화 개봉하시고 나서 또 나오신 네. 배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데 진짜로. 네, 목숨 걸고 왔습니다. 아. 아, 떨려 죽겠어요. 어. 아, 직접 또 나오겠다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또 나온다. 야, 한 번 더. 우와. 오. 아, 제가 토요일 날 영화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영화를 봤는데 그 제 상암동에 있는 그 메가땡 거기서 100석짜리 관에서 봤는데 꽉 찼더라고. 와. 꽉 찼는데 영화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 빵빵 그냥 터지면서. 야, 웃음소리가 네. 근데 다른 코미디 영화랑 좀 다르더라고요. 웃음소리가 다양한 웃음소리가 나와. 다양하게. 정말 좀 신기한 네. 경험을 했습니다. 저 너무 재밌게 봤고요. 야. 아니 이희준 씨가 춤을 좀 추고 가셨죠. 춤 추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인터뷰만 했다 하면 나 컬투쇼 나가서 춤까지 췄다. 막 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요. 네 어디서 춤을 네. 춰본 적이 없는데 네. 정말 영화를 위해서. 춤까지 췄었습니다. 아, 야, 이 플로트 댄스.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야. 이거야, 이거. 이제 이거를 영화 속에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네. 어떤 장면이 이 춤이 나는지. 예. 오, 야, 이거 예사 실력이 아닌데요. 오, 대단합니다. 아니 이준 씨 영화 속에서 되게 그 험상궂은 그 얼굴이잖아요. 근데 되게 귀여우시더라고 캐릭터가. 감사합니다. 되게 귀여우시더라고. 와. 그나저나 저기 두 분은 최성민 강지준 씨는 저기 혹시 뭐 이준 씨나 뭐 이성민 씨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처음 뵙는 거라서 저도 너무 예. 떨려가지고 네. 너무 팬이라서. 저는 늘 예.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저는 예. 개그 프로 되게 자주 보거든요. 코미디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항상 다른 배우들을 받쳐주는 프로 받침룡. 예. 아, 정확히 그리고 예.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재준 씨는 제 와이프랑 정말 친해요. 네. 그래요? 진짜로요? 혜정이랑 은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도 많이 했었고 예전에 같이 놀고. 형수님한테 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무례한데요. 형수님 아닌가요? 네, 무례하죠. 예, 형수님이잖아요. 불편하죠. 예. 예. 죄송합니다 형님. 최성민 씨는 우리 이성민 형님하고 이름도 같아요. 그래. 예, 저는 알고 있었고 네. 언젠가 뵈면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와.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배님이 여기 성민이라고 되어 있는 거 계속 연습하고 계셨어요. 본인 역할인 줄 알고 제대본을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사가 좀 이상했을 텐데요. 왜 나한테 이런 역할을? 그나저나 뭐 네. 너무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대박이죠. 예. 예 영화 핸섬 가이즈가 지난주에 아마 넘었죠. 제 알기로는 지난주에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예. 요즘같이 영화 어려운 시기에 와 110만이 손익분기점이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네. 제가 여기 검색해보니까 140만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쭉쭉 달립니다 계속. 올해 한국 영화 개봉한 영화 중에서 손익분기점 넘은 영화가 한 4편 정도 된다고 영화 포함해서 네. 참 힘든 시기에 네. 예, 좋은 결과를 만들었죠. 예. 영화 재밌으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 끝까지 당당하게 가셔야죠. 이게 아니고 본인의 멘트라고 본인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런 예. 사람이 아닌데 네. 이러고 있네요. 아니, 특별히 이 영화에 그렇게 좀 사활을 거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도 느끼는 감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잘 된 영화인가 아니면 또 흥행이 될 영화인가. 제 예상은 좋은 영화였었고 네. 제 예상 스코어가 있었는데 너무
좀 가는 속도가 늦어가지고. 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네.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원래는 지금쯤이면 몇만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까? 예상. 300만 원 넘어갔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밌으니까. 네. 아니 늦게 바람 탈 영화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입소문을 타고 맞아요. 이제 슬슬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시험 기간 끝나서 학생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어제 무대 인사할 때 보니까 다양한 관객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초복이니까 이런 더위에 오싹하게 공개 네. 한편 보시려면 이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홍보 진심으로 말씀하시니까 밖에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혹시 뭐 이성민 씨가 투자를 하셨나? 혹시 뭐 이 수익으로 넘어가면 혹시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네, 저희 네. 영화에 저희 감독님 신인 감독님이시고 네. 저희 배우들 다음 생명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흥행 시켜야 됩니다. 큰형님으로서 예, 또 이렇게 예, 열심히 예. 또 아니, 이제 예. 공교롭게도 이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동협. 남동혁 감독님이 제가 다니는 그 사우나에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사우나에서 뵀다고 이야기. 예,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언제 와서 얼굴은 낯이 익었거든. 계속 같이 알몸으로 보던 사람이라. 근데 본인이 갑자기 와서 제가 그 해성가에서 감독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나체로. 예, 그런 나체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 나체로, 나체로. 야, 진짜. 솔직한 인사. 솔직한 인사 못 봤어요 그분은. 솔직한 인사를 했는데 서로. 아, 둘 중에 누가 좀 더 당당하던가요? 그건 뭐 서로 알고 있겠지요. 네. 아,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응원을 좀 드렸는데. 성민 씨 문자 하나만 읽어주세요. 문자 네. 좋은 문자 나왔습니다. 네, 6858님 방청 중이십니다. 행님아 핸섬 가이즈 봤는데 진짜 제 인생 영화예요. 너무 재밌어. 웃다가 눈물 났어요. 다음 주에 또 보러 갈 거예요. 홍보 많이 하고 오래오래 상영해 주세요. 야, 오래오래 상영 될 것 같습니다. 야. 재관람 관객이 늘어난다는 건 매니아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좀 그 판매율이 떨어지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개그맨 선배들로서 니들한테 네. 얘기하는 건데 네. 개그맨들은 봐야 돼요. 아. 좀 오자마자 봤다고. 왜 또 왜 웃으세요? 아니 개그맨들을 봐야 돼 하니까 웃겨가지고. 아니 개그맨들은 이 안 하시는데 왜? 아니 코미디에 약간 그런 우리가 아는 그 상황 코미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저 내일 오전에 보러 가려고 하는데 뭐 오자마자 어제 그 주말에 영화 봤다 그러면서. 스포를 하려고 그러길래 입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 구간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네. 빵빵 터지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나머지 사이사이에는 약간 매니아성이 있기도 하고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입을 막느냐고. 그런 거 있잖아. 입이 막 오물오물해가지고 계속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막았습니다. 자, 대사를 좀 해달라고 모성아 씨가 영화 봤는데 거짓말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거짓말? 한... 스포는 아니겠죠? 네. 스포입니까? 아 스포 정도는 아니고 네, 제가 극 중에서 하는 대사인데 네. 있어요. 거짓말! 그러면 저런 인상에서 저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우와 우리 저 어떤 캐릭터인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두 분이 형제인데 친형제는 아니죠? 네 친형제는 아니고 둘 다 험상궂게 생겨서 오해를 많이 사는데 정말 착하고 순수한 두 형제 같은 친구 그런 친구가 이제 좀 저기 외곽에 그 낡은 집을 하나 사서 우리끼리 전원생활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지하 집 지하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네, 그 비밀이 풀리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아니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재밌어요. 예. 희준이가 너무 재미없게 얘기를 하네요. 아 그러면 그 형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게 좀 예. 재밌게 설명해 주세요. 예. 자 다음 진행하시죠. 아니 세성민 씨나 우리 강지준 씨 예? 영화 아직 안 봤죠? 네 아직 안 봤어요. 어떤 영화일 것 같아요? 아 약간 제 느낌에는 이제 그 포스터를 봤거든요. 네. 약간 오해를 좀 받을 것 같은. 그거 맞아요. 오해야. 네. 오해가 오해를 계속 놔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저도 봐야 되는 영화 같아요. 왜냐면 코미디언들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이 코미디를 많이 짜거든요. 그럼. 네, 아이디어도 많이 네. 얻어서. 성민 씨도 그거 정말 좋아할 거거든요. 예. 아이카 저기서 저렇게 된다고? 뭐 이런 느낌. 거짓말. 혜준 씨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예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카레이서 영화인가 이런 생각. 아니 여기 형님들 나오신다고 했으면 네. 예고편이라도 좀 찾아보고 예고편이라도 한번 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무례하네요 정말. 제가 근래 네. 라디오나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대개 MC분들이 미리 영화를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네. 죄송해요. 와이프가 출산 임박이라 지금.
뭐 5도 가도 못하고 아무데도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 재우 씨랑 예, 같이 이렇게 양수가 예. 지금 예. 예정이니 지금 언제? 지금 오늘 산부인과를 갔다 왔는데 3kg가 벌써 넘었대요. 아, 아기가? 그래서 아기가? 예, 예, 예. 그래서 거의 출산 임박이라서 너무 보고 오라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아니, 그걸 보러 가면 그때 딱 산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딱 애 낳으러 가면 되잖아. 웃다가 웃다 말고 그냥 가시면 돼요. 태교회는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메가땡 한번 가 보려고요. 태교회는 별로 안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네. 혼자 보시는 걸로. 저랑 같이 보시죠. 아, 같이. 네, 문세윤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461님이 이희준 선배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와우. 선배님이 나와서 두 번 봤습니다. 친구들이랑 한 번, 여자친구랑 한 번 봐도 또 보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잘 살자. 야, 저희 고등학교 교훈이 잘 살자입니다. 교훈이 잘 살자. 올바르게, 튼튼하게, 부지런하게. 학교 전체의 교훈이에요? 네. 와. 다 외우고 있네. 관람평이 너무 좋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네네. 그리고 관람평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네네. 대박인데요. 예, 네. 형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범죄 도시도 천만 가는데 이게 안 터진다고? 보는 내내 웃고 놀라고 아주 난리남. 첫 입봉작의 첫 천만 감독 기대해 봅니다. 와, 관람평. 네. 안 그래도 웃긴데 영화관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봐서 더 재밌게 본 듯. 올 여름 필수 영화. 진짜 올 여름 필수 영화입니다. 네네.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네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든 장르를 섭렵해 버렸다. 이성민, 이희준 연기 지림. 오. 자, 진짜 B급 코미디의 A급 완성도라는 평이 자자해요. 아니, 뭐예요, 아니 무슨 그게? 톤이야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자자 해요. 뭐예요? 또 이딴 문자를 보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전 예. 이거는 저희가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로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이 기자님께서 저도 보고 왔어요. 너무 웃어서 슬쩍 실례됐어요. 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흔히 예능이라든가 누구 친구가 얘기해서 웃기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 웃음의 이런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경험해 보십시오. 그럼 약간 진짜 지릴 수도 있어. 진짜 웃겨갖고 저는. 되게 저는 좋아하는 리뷰 중에 그 뇌를 빼고 보게 된다는 평이 좋았어요. 아, 뇌를 빼고 보게 된다. 약간 그런 식의 코미디고. 아니, 이걸 먼저 보고 오신 분이 집에 뇌를 놔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놔두고 가려고 노력해서 봤더니 훨씬 더 재밌어. 맞아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진짜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요새. 맞아, 야, 맞아. 정신 찰 일이 없다 그러더니 그 상태로 가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재밌어요. 그렇다고 영화 퀄리티가 떨어지고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아, 네. 아, 네. 아주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나저나 저희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 대환상 파티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최성민 씨, 강재준 씨 긴장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떨립니다. 예. 자, 막연히 상상만 했던 일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현실처럼 들려드리고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자, 이런 환상 사연 듣고 말도 안 된다. 현실은 이렇다는 얘기들 실시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 무슨 톤이에요, 그게? 오늘 방 떠 있어 좀 느낌이. 아니 왜 이렇게 부담을 가죠? 두 분 너무 팬이라서. 저는 보통 이제 1, 2부로 그러면 방청석으로 가시죠. 네, 좀 뭐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상한 톤을 가져왔어요. 예. 오늘. 자, 이거 문자 고지번호 두 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외쳐주시면 이거 방청객들이 외쳐줄 겁니다. 잘해야 돼. 샵에 1077.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좋습니다. 자, 첫 환상 사연 최성민 씨가 소개합니다. 아유, 떨립니다. 자, 익명을 요청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요즘 사람들 연애하는 거 보면 정말 다들 너무 계산적이더라고요. 밥값을 누가 더 많이 냈네, 선물을 얼마짜리를 받았네, 이래서 제가 연애를 안 합니다. 저는요, 순수한 사랑을 원하거든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 바로 이런 사랑이요. 간만에 데이트 중 순수함 빼면 시체인 이 남자가 오늘따라 안절부절하네요. 잠깐. 아, 이거 잘 있나? 아, 잘 있네. 아, 잘 있나? 잘 있네. 어이? 뭐지? 뭘 숨겨놨길래 저러지? 뭔가 서프라이즈를 할 것만 같은데요? 저기, 성미 씨. 네. 저, 손 좀, 손가락 좀 이렇게 해보실래요? 손?
아 이거 뭐야? 손이라니? 손가락이라니? 이 남자 혹시 반지 주려나 봐요.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벌써부터 3kg짜리 다이아 반지 주고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 그런 물질적인 사랑 싫다고요. 그때 봉숭아 물 드려주려고요. 아이 제가 아침부터 봉숭아 잎 하나하나 다 따다가 백반 넣어가지고 조약돌로 다 이렇게 찧어가지고 챙겨왔는데 좀 흘렀네. 아이 봉숭아 물 손가락에 이거 첫눈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여기 손 얼른 대봐요. 잠깐 여긴 번지면 안 되니까 콜드크림을 여기 가생이에다가 바르고 흐른다 이게 뭐라고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지 그 모습이 그래도 참 사랑스럽네요. 그렇게 봉숭아물 들인 손톱이 반쯤 자란 어느 날 330, 331, 332 아직도 많이 모자라네. 저 남자 뭘 저렇게 세고 있는 거죠? 저 소리는 혹시 어머 돈 세는 소리 설마 저 만나러 와서 돈 세 계산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 희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니긴요.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아이 뭘 세고 있냐고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 전 성미 씨에게 많이 모자라요. 아이 모자라긴 뭐가 모자라요? 저 그깟 돈 따위 신경 쓰는 그런 여자 아니라고요. 이리 줘보세요. 안 되는데. 그때 1000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데 아직 332개밖에 안 접었는데. 어이 종이약 접고 있었구나. 나한테 주려고. 울지 마요 이준씨. 종이약 332개도 충분해요. 싫어요. 저 꼭 1000개 채울 거예요. 알았어 내가 기다려 줄게요. 나 꼭 종이약 1000마리 줘요. 그럼 학 알도 받아줄래요? 받을게. 그러니까 그만 울어요. 뚝. 근사한 거 보여준다며 분위기 있는 강가로 데려가 물수제비 뜨는 거 보여주고 뜬금없이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이런 순수한 남자 매력 있지 않나요? 아 만나고 싶다. 순수한 남자. 야, 무릎이 됩니다. 순수한 해성가이즈에서도 아주 순수한 남자. 약간 좀 순수한 남자군요. 저 이렇게 바보 연기를 잘하시는지. 순수한 역할이에요. 순수한. 깜짝 놀랐어요. 영화 극중 캐릭터랑 비슷하게. 그래요?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7144님이 순박함과 바보 그 사이 어딘가가 이를 느껴지는 연기. 역시 연기 천재 이준 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나오셨던 그 여자 배우님하고 약간 보니까 약간 로맨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저 혼자 생각하는 로맨스. 예. 아니 왜요 왜? 아니 보셨다면서요? 아니 이게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할게. 그러니까요. 신현선 씨. 야 진짜 너무 리얼해서 상상돼서 그냥 슬프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이다연 씨는 이거 뭔가요? 차은우여도 싫다. 저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순수하면. 좋은데. 한성가지 속 주인공들이 은근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형님도 되게 험상 궂잖아요. 저 우리 이성민 형님도. 근데 이 두 분의 따뜻한 그 우정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뒤에 그 뒤에서 이렇게 창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약간 질투하시는 느낌도 있고 그런 면도 참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 연기하시는 네. 모습이. 감사합니다. 예. 그만 얘기하라고요, 그만 얘기. 계속 입으로 나올 것 같아 계속. 계속 얘기할 것 같아. 근질근질해야죠. 조마조마해야죠. 너무 그냥. 재밌어 아주. 아니 근데 진짜 이미지가 워낙 또 아니 진짜 그 술도 못 드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좀 그 많이 좀 반주하시고 할 것 같은데 아예 또 반전 매력도 있거든요. 소소한 매력이 또 그런 내용이 딱 어울리는 사연이 아니었나. 자, 그 뭐 좀 그 영화 속 제필과 상구가 연애를 한다. 뭐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좀 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세요. 아 영화 속에 그 영화 속 캐릭터로, 속에서 예. 캐릭터로 선물을 한다. 네. 제필 같은 경우는 꽃이나 뭐 이렇게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그런 생각을 못 할 것 같고 뭐 먹을 거 주군다거나 밥 사준다거나 약간 츤데레 느낌이죠. 네, 그런 캐릭터일 것 같아요. 상구는 막 아기자기한 거 줄 것 같아요. 좀 전에 했던 꽁트처럼. 예, 뭐 그림을 그려주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맛있는 요리를 해주거나. 그림도 약간 책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넘기면 그 이어지는 그림 있잖아 이런 거. 그려가지고. 아니, 영화 속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으로 이제 온 이제 여자 캐릭터가 한 분 계신데 네. 밥을 차려줬는데 너무 밥을 제대로 차렸더라고요. 한정식 느낌. 근데 거기서 너무 웃겨서 나는 그분이. 아니 여기서 갑자기 진짜 한정식 느낌처럼 뭐 밥이 제대로 차려져 있는 거야. 맞아요. 요리는 누가 했다고는 안 나왔는데 누가 한 거야? 제가 한 거죠. 아, 직접 다 차린 거야. 아, 실제로 요리 좀 잘하십니까? 네, 떡볶이 잘해요.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잘하시는구나. 떡볶이 말고는요? 나도 붙고 싶었어. 떡볶이는 요리했는데 예. 떡볶이가 나오니까 네, 좀 공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떡볶이만 잘해요. 아 떡볶이만. 예. 그거로 잘하는 게 어딥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아 와이프가 또 요리를 되게 혜정이가 잘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형수님이라고 안 했어요. 아, 분명히 제가 훨씬 정리를 했는데 아, 형수님이라고 못하는 예.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예. 절대로 반말로 안 하다고 하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존칭을 예. 자 너무 순수한 100% 정성만 가득한 선물 마음 그런 선물 어떤 걸 받아봤는지 지금부터 현실 문자 그러니까 실망한 것들이죠. 네. 에게 뭐 이러고 받은 것들 샵 1075 50원 김자는 100원 권리하는 무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제준 성민 씨도 뭐 이런 선물 뭐 학이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 뭐 저희 얘기는 안 궁금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아 조금만 궁금해. 아 그럴까요? 예. 아니 예전에 저 그 학 네.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학알 얘기 나오는 거니까 예전에 그 REF 성대현 씨 있잖아요. 네. 성대현 씨가 한참 아이돌로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막 너무 많이 받은 거야. 통으로 막 선 마리 학 뭐 학알 이런 거 받은 거. 그래서 갑자기 일이 없어졌대요 어느 순간. 그래갖고 뭘 하지 하다가 받았던 게 정말 천 마리인지 세본 거야. 세보는 거야. 학알이 천 개인지. 그리고 앉아서 다 셌는데 778개 860몇 개 천이 안 되는 거야. 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아... 근데 접다가 힘들었던 거지. 이 팬들도 접어본 적 있으세요? 직접 이렇게 뭐 누구 선물하려고 이런 선물하려고 학이라든가 뭐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예 접어본 적이 없으시고 네 저는 요즘 아들 6살 아들하고 네. 항상 종이접기를 아침마다 진짜 좋다 그러는데 발달 근육 되게 재밌어요 가지고 네. 애기들 연애하실 때는 어땠어요? 연애할 때는 주로 그런 좀 어떤 선물? 그림을 그렸던 거 아, 많이 실망하셨겠네. 그림을 줘서 얘기했는데. 1주년 때도 그림을 주시고 1주년 기념으로 오늘은 칼날 한번 넣어봤어. 그냥 흑백이었잖아. 예. 딱, 생리필 선물하면서 네가 직접 색칠해. 네. 뭐 이런. 야, 선물 어떤 선물 주셨는지 쭉쭉쭉쭉 보내주세요. 네, 4부로 이어집니다. 자, 대한상 파티 최강조와 최성민 강재준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영화 핸섬 가이즈의 두 배우 이성민 이준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문자 오신 거 좀 한 개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좀 하나씩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성민영님부터. 임은혜님이 저희 남편은 식당 가면 매번 휴지로 장미 접어줘요. 식당 가면? 군대에서 배웠다고 연애 때부터 결혼까지 한결 같아요. 다 쓰레기예요. 결국은 다 쓰레기예요. 그래 한결 같다. 그래도 네. 계속 접어주는 거 보면 중간 중간에 약간 돈으로 한 번씩 접어주면 좋은데 쓰레기가 아니죠. 예, 계속 이 휴지로만 접으니까. 그러네. 예, 한결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4151님, 2010년이 백호의 해였을 거예요. 제가 백호랑이 인형을 사줬는데 아내 친구들이 호랑이 배 갈라보라고 했어요. 분명 안에 다른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럴만하지요. 그럴 수 있죠. 백호의 해. 야 인형만 줬다고 설마 배를 갈라봐. 센스 없게 이럴 거야. 배를 갈라야 될 거 아니야?
알랐더니 소미 한 바가지. 소미. 소미 한 바가지 나왔어. 예. 5969님, 우리 남편은 지금도 가끔 생일 선물로 네이클로바를 찾아서 예쁘게 코팅하고 선물해 줘요. 감동이지만 해마다 자꾸 받다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네이클로바가 계속 쌓이는 거죠. 네. 예. 가끔 찾아야 네이클로바인데 예. 계속 들고 다니면 예. 네이클로바 100개 모으고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자, 6760님 성냥개비로 만든 전원주택 성냥개비 하나하나 본드로 일일이 붙여서 어우 태워버려 야. 야 정성인데 그지? 그치 옛날에는 뭐 예. 아, 진짜 잘 타겠다 근데 자 최지영씨가 아, 구 남친한테 프로포즈 하랬더니 맥주집에서 황금색 빵끈으로 반지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의 현 남편이 됐습니다. 내가 미쳤지 하셨습니다. 아 그거 아, 황금색 빵끈. 김현정 씨 아, 파김치를 받아봤어. 자기 엄마 솜씨 좋다며. 어디 특별 준 거야 우리 엄마 파김치야? 나랑 결혼하면 이거 평생 먹을 수 있어. 어때? 땡기지? 아,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현장에도 우리 두 분의 팬들이 네, 꽤 와 계십니다. 네. 형님이 좀 놀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굴을 좀 알아보시나 봐요, 그 팬분들을. 예, 그 늘 무대 인사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이야 이제 얼굴을 알죠. 네. 어, 팬층이 상당히 어려요, 지금. 우리 그 너무 어려 가지고. 예. 네. 저 아빠라 불러요. 와. 와. 선물 좀 받지 않으십니까? 현장 다니시면. 네, 그림도 그려 주고 뭐뭐뭐 네. 뭐 이렇게 편지도 주고 네. 먹을 것도 주고. 뭐 기억 남는 뭐 선물 같은 거 있습니까? 최근에 받았던 뭐. 팬 한 친구는 네.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 캐릭터를 늘 이렇게 그려서 액자에 넣어서 주는 친구였는데 그림 잘 그려보네. 집사람이 그만 좀 받아오래. 그림이 한가득 쌓였군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로 또 학교에서 뭐 상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실력자들이. 진짜인가 봐요. 본인 얘기 이제 본인 얘기 지금 여기 와 있어 이 그분이. 야. 희준 씨는 팬들한테 받았던 것 중에. 아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최근에 엄청 큰 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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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모델 네. 그거. 진짜. 조립을 엄청 해야 되는. 예예. 예. 근데 안에 그 막 조립하는 도구 막 니퍼랑 다 준비해서 이거 만들어서 사진 찍어주세요 했는데 저 그런 거 진짜 못 만들거든요. 네. 아 그렇지 맞아요. 어려워 그거.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아직 집에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그거 기다리고 있겠네 팬이. 예,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지 맞아야 만드는 거. 나는 그런 거 좋아해. 예, 예. 2130님 성민 배우님 어제 부천으로 무대 인사 오신다 해서 또 핸섬 가야지 보러 갔어요. 근데 희준님은 왜 안 오셨나요? 아 제가 지금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아 연극 꽃별이 지나라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공연 끝나고 바로 저녁 무대 인사부터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 다니시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요. 무대 인사를. 네네네. 안 피곤하세요? 괜찮으세요?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네. 그래도 해야죠 뭐. 아, 네 뭐 해야죠. 이번 주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 주 어디로 네. 가십니까? 이번 주는 경기 남부, 그다음에 경기 서부, 서북부. 현장에 직접 영화 보시고. 아, 천안. 천안, 천안. 천안 배우님들 만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 예. 아, 선물을 자. 자 순수한 선물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권혜진 씨입니다. 성년 때 생일이라 기대했는데 태어난 해 100원짜리 동전 20개 주길래 헤어지고 오락실 가서 사용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네가 태어난 해야. 찾느라고 고생했을 텐데. 고생은 했을 텐데 예 오락실에 다 썼군요. 하나 좀 네. 읽어주시죠. 유기철 여님이 생일날 스케치북으로 만든 남친 인증서 받았습니다. 남친 인증서. 지금은 헤어져서 라면 받침으로 사용합니다. 남친 인증서처럼 남친 인증서.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갖고 지금은 기술들이... 그래도 라면 받침을 사용은 하네 그래도 네. 안 버리고요 아유. 네 이은정님이 남친에게서 면도기 받은 적이 있어요 면도기를? 제가 다리에 털이 많긴 했지만 당황스럽더라고요 야, 면도기를 스케치북 할 때 따가웠나 본데요 안거나 이러면 좀 왜 근데 좀... 여자친구한테 면도기 주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조용히 이렇게 면도기 선물하는 건 좀 민망스럽겠다 진짜 자 0441님 지금 남편이 선물 뭐 받냐 뭐 받고 싶냐고 묻길래 속물처럼 안 보이려고 오빠가 주는 건 길 가다 돌멩이를 주워줘도 좋다고 했더니 정말 선물 상자에 돌멩이를 넣어왔더라고요 남편아 나 자꾸 반짝이는 거 좋아한다 인간아 예. 돌멩이도 한번 배를 갈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깨봐야죠 상자에 넣어서 그래도 한번 깨봐야죠 그 안에 다이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자 장인아님께서 군대 간 남자친구가 제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며 십자수로
굿땡 모양 만든 지갑 줘서 좀 화가 났어요. 아, 굿땡 명품. 어. 그죠? 예. 굿땡 모양을 또 떠갖고 일일이. 그걸 떠가지고. 예. 아이고 십자수로 고생했네요. 고생을 했네요, 했기는. 예. 예. 마음은 꼭 그걸 주고 싶었겠죠. 예. 아, 줄 때 나중에 진짜로 사줄게. 진짜로 사줄게. 이렇게 이런 멘트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대환상 파티 두 번째 환상 사연 이번엔 강재준 씨가 소개를 하고요. 아, 저는 이게 너무 기대됩니다. 야, 우리 이성민 형님이 드디어 야. 연기에 뛰어듭니다. 어이. 강재준과 이성민의 연기 대결. 예. 과연 예. 강재준 괜찮을까요? 아, 저 진짜 최대 저 미생을 20번 넘게 봤거든요. 네. 아, 진짜 떨립니다. 네. 어. 자, 8242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저희 남편이 맨날 노래를 하는 게 있어요. 사월! 답답해가 못 살겠다. 시골 가자, 시골. 고향 내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노. 물 좋고 공기 좋고 먹을 것도 채집 삐까리에. 예. 아, 전 정말 내려가서 살기 싫은데 왜 저러나 몰라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남편이랑 시골집에 내려가서 산다면. 이른 아침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저놈의 닭! 저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억지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자나? 하, 고마워 씨. 일나라. 아니 당신 벌써부터 일어나서 어딜 다녀오는 거예요? 밭에! 해 뜨기 전에 일해야지! 아나, 내가 좀 해 뜨다 왔다. 어머나 세상에,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는 열무 10단에 쪽파 3단에 마늘까지 싹 다 털어왔네요. 이거 뭐 어쩌라고. 간단하게 뭐 열무김치나 해먹자. 어우 지겨워. 간단하게 열무김치라니. 시골 가서 살면 분명 이럴 게 뻔해요. 내가 이래서 시골 살지 말랬지. 새벽 대바람부터 먼 김치를 하라는 거야. 이게 뭐야. 냉장고 고장 났잖아. 아유 내가 못 살아. 냉장고 어쩔까요 정말. 이 시골에 AS 센터도 안 된다. 뭐가 이거? 어? 냉장고 고장났나? 나와봐라. 뭐야? 당신이 고치려고? 이런데 와가 살려면은 어, 이런 것도 다 고칠 줄 알아야 된대. 나와봐라. 어머 웬일이래? 서울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했으면서? 어? 뭔 쓴다 이거. 뭐? 갖다 버리라. 갖다 버리라고. 뭔 쓴다. 어, 당장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끝. 개공물에 담가라마. 시원하구로. 어, 그럼 그렇지. 이런 서비스 하나 못 받는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골 가서 살잖아요. 분명 이럴 겁니다. 닭 좀 잡자. 닭은 왜? 오늘 뭐 자 아들 좀 올기다. 아들? 애들 누구? 거리 애들? 그 내가 그 봉화 도천 초등학교 30일에 동창회 우리 집에서 열기로 했다. 닭 한 뭐 한 열 마리 잡고 돼지는 한 마리만 잡고 어 고마 그 정도 하면 된다. 진짜 미쳐 미쳐 내가 미쳐. 이러려고 고향집 내려가서 사는 거지.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 아니 제 강재 강재 씨 재준아 왜 이렇게 또 괜찮아? 어. 어 왜 그래? 상상. 예 과오비 왔어. 정말 현실적이지 않나요? 분명 이렇게 살 거 뻔하겠죠. 저 절대 시골 내려가서 살면 안 되겠죠? 아. 어, 뭐 강재준 씨가 저는 고문 당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와, 그래.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진짜로 예. 제 인생 드라마가 미생이거든요. 아. 그리고 재벌집도 너무 재밌게 봤고, 예. 그리고 우리 선배님께서 나오신 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예. 순간적으로 진짜 뭐 과하게라도 아, 몰입이 됐구나. 네, 과하게라도 하고 싶어서 해보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모든 작품을 다 봤는데 정작 이 영화는 안 봤잖아요, 그죠? 인사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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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보세요. 와이프가 만삭이라. 예 천천히 보세요.
이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7564님께서 진양철이다. 진양철이다. 회장님 나오셨다. 회장님 나오셨다. 몇 개고 몇 개고. 순양 기업 부도나고 기농하신 진양철 회장님. 이동준 씨가. 아니, 핸섬 가이즈에서도 역시 이제 뭐 형님의 특유한 사투리 연기를 볼 수 있죠. 네네네. 네. 그 캐릭터랑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말렸네요. 아, 네. 좋았어요. 예. 좀 눈치가 보이는 문자가 하나 또 있네요. 예. 오윤영 씨가 대배우님들이 어쩌다가 컬투쇼에서 재능 낭비를. 오윤영 씨. 예. 뭐 그런 어렵게 모신 분들한테 뭐 그런 예.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십니까? 오윤영 씨 문자 차단하겠어요. 최정임 씨, 이성민 씨 우리 아빠 같네요. 왠지 친숙해 하셨네요. 아, 시골 자리 영화 햇성 가지도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둘 그 전에 얘기는 없어요, 그죠? 두 분이 어떻게 하다가 막 시골 살이를 하게 결심하게 됐는지. 네, 그런 건 다 이제 영화에 생략돼 있는데 뭐 그냥 추측하기로는 우리 외모 때문에 불편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안 주기 위해서 조용히 살자. 네,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영화를 보신 분은 그 생각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희준 씨 캐릭터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희준 씨를 아끼는 그 아, 형이 제 캐릭터가 조용한 데 데리고 가서 얘 너 잘생겼어. 그래. 위로해 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배려, 배려. 영화에 서로 잘생겼다는 씬이 나오거든요. 아, 서로? 예, 예. 술 한 잔 안 먹고 술 먹으면? 예, 맨정신에. 맨정신에? 그래서 핸섬 가이즈구나. 그래서 핸섬 가이즈예요. 굉장히 재밌는 씬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예. 전원생활의 꿈이 남자들은 좀 있잖아요. 왜,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서 막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원생활의 꿈은 혹시 있으세요? 아, 제가 시골 출신인데 벌레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벌레가 무섭더라고요. 이성민 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벌레는 어떤 겁니까? 아, 개미, 쥐. 아, 쥐. 아, 쥐 너무. 쥐는 메뚜기 이런 건 벌레가 아닌데. 메뚜기는 옛날에 잡아서 먹고 했는데 지금은 또 메뚜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자리 매미? 아, 그건 잡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아, 개미. 예, 개미, 개미. 말벌. 말벌, 바퀴. 예. 아. 그건 조금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지렁이 이런 거 손으로 잡을 수 있으세요? 지렁. 지렁이는 잡죠. 그 바다 지렁이는 못 잡아요. 아, 개지렁 이런 건. 이준 씨는 전원생활 좀 어떻게?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자주 봐요. 꿈이 있구나. 좀 나도 한번 그렇게. 이게 결혼 후에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네, 나는 자연이다. 저희가 시청을 다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다. 네, 쭉쭉 예. 보니까. 자, 자연. 네. 혹시 시골 살이 이렇게 현실은 어떤지 시골 살고 계신 분도 있죠. 전원생활을 해서 로망을 이루신 분들은 현실은 어떤지 문자 받겠습니다. 4207750원 김은철은 병원 관련 무료입니다. 네, 문자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7401님 시골 내려오면 소음 없이 조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 4시부터 암탉이 울고요. 개구리 소리, 소우는 소리. 엄청 시끄러워요. 맞아, 맞아. 다양한 개소리도 들리죠. 그러니까 맞아. 저 멀리서 들리죠. 이거 고라니도 있고 고라니. 예. 그러니까. 고라니 소리 진짜 술 취한 아저씨가 소리 지르는 것 같잖아. 그리고 농사를 끝나면 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정도는. 예. 네, 손효선 씨가 친구가요 시골에서 과일 농사 지으면 과일 좋은 걸로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팔려고 좋은 건 입에도 못 대고 맞아요. 다 썩고 덜 익은 것만 먹는데요. 예, 좋은 건 좀 팔아야 되니까. 맞아요. 네. 자, 이선양님 저희 아버지 매번 나는 자연이다 보시면서 나중에 저렇게 살겠다고 하시는데 최애 음식이 불고기 피자예요. 아, 절대로 못 가십니다. 절대로 못 가요. 네, 해먹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자, 김지현님께서 치킨 한번 시켜 먹으면 어디선가 스물스물 나오는 진해들 많이 물려봤어요. 그래서 겁나요. 시골 생활 냄새만으로도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아, 진해가 나와. 아, 진해 뭐 진해도 잘 진해 물려도 괜찮나? 네, 물려도 괜찮아요. 그 사망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죽지는 않겠죠. 사망 위독하지요 그냥. 전 물려봤는데 네, 물려봤어요? 발가락을 물려봤는데 네. 엄청나게 아픈데 네. 죽지는 않아요. 그럼 좀 다시 회복이 됩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진해 나 진해한테 물린 사람 천만 넘었어. 나도 처음 봤어요. 예. 잘 지내시죠? 예. 네. 잘 지냅니다.
공구이구님이 시골도 배달 시켜 먹고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습니다. 상추나 고추 정도 심어 먹어요. 새벽 배송 뭐 시골에도 잘 와요. 아, 새벽 배송 온대. 어느 시골이냐 문제죠. 예. 아 이게 저런 생활을 하면 좋지만 돌아서면 잡초가 자라있고 돌아서면 잡초가 자라있고. 그래도 일이 전원 생활은 하고 싶은 게 로망이에요. 저는. 벌레 때문에 좀 예 그래도 복을 하셔야 돼요. 예, 뭐 개구리 소리도 그렇고 뭐 시골에 나온 소음은 건강한 소음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김현성 씨 맞아요. 근데 젤로 시끄러운 소리는 동네 이장님 방송이에요. 새벽 6시부터 동네 방송을 하세요. 누구네 집게 잃어버린 것까지 해서 그냥 방송을 다 해요. 동네 이장입니다. 오늘 복동이네 개가 좀 도망갔나니 싶네요. 그래서 계속 떠드는 거죠. 마이크를 쓰시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아를 많이 해. 자 문자 또 하나 또 읽어주실까요? 전원살이요. 작년 겨울에 눈이 엄청 와서 삽 5개 부러뜨려 먹고 다시 상경 고려 중입니다. 야 1367님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어요. 야 요즘 쭉쭉 부러지더라고요. 예. 네 9026님 시골에 살았을 때 대청마루에 누워 있다가 새똥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이게 새똥이 아. 생각보다 이상한 맛은 아니에요. 약간 시큼해요. 다이렉트로 들어갔다. 입 벌리고 자다가 이제 들어갔다. 아, 입 벌리고 자면 오야. 야 이거는 먹었구나. 새들도 약간 그게 약간 게임이었나 봐요. 그죠? 제비 제비 거기다 넣는 거야. 이러면서. 관역처럼. 10, 9, 10 그래서 제비똥이었을 겁니다. 아, 제비. 처마 제비똥이에요? 처마에 제비들이 그 집을 지을 때 떨어진 걸 거예요. 아, 제비. 혹시 제비똥을 드셔 본 적 있습니까? 아까 물려보신 적 있다 그랬어요. 인체에 유해하진 않습니다. 딱히. 사망하진 않아요. 진짜? 사망하진 않아요. 사망. 제비똥이 약간 시큼한 거 처음 알았습니다. 사망하진 않아요. 사망하진 않고요. 유해진 않다. 네. 자, 8553님 방청 중이신 분. 방청 중에. 예. 우리 남편 자연인 보다가 정선에 땅 샀어요. 아하. 조만간 갈 것 같은데 너무 산속이라 안 가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디 계세요? 8553님. 남편분께서는 안 계시죠? 마이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편분은 같이 안 오셨죠? 네. 정선에 산속에다 땅을 사신 거예요? 아주 산속이에요. 뭐 이렇게 집을 좀 차에서 내려서도 10, 20, 30분 올라가야 돼요. 와, 걸어서. 아, 차가 못 올라가는데. 네, 네. 완전 와 산골이네. 고민 중이에요. 집을 좀 짓기 시작했나요? 아직 이제 지은 집을 갖다 놓을 예정이에요. 네. 이동주택. 그럼 같이 가실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제가 좀 암수술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또 아내를 가자고 해서 샀는데 네. 가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와. 현재 댁은 어디세요? 현재? 부천이요. 부천에 사시다가 저보다 아내분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좋은 공기 쐬고 이제 건강해지시라고 일부러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렇기는 한데요. 본인이 더 좋아서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남편은 그래도 손 재주가 좀 있으세요? 그걸 아주 고치고. 아주 좋아요. 좀 불안한 게 이제 자연인을 이희준 씨도 자주 보시니까. 네네. 조만간 하나 구매할 거. 저도 네. 그런데 너무 가보고 싶어요.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 산속집. 저는 이게 배우가 그렇게 공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네. 딱 그 완전 자연 속에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캠핑도 좋고. 캠핑도 좋아요. 네네네. 우리 성미 형님께서 저분께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선물.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그래요? 네. 또, 네. 자, 정선에 가게 되면 또 좋은 선물이 또. 가져갈 선물. 정선에 예. 가져갈 선물은 뭐야? 대박. 주유권. 와. 주유권. 아, 이거 기름 비싼데 요새. 좋습니다. 주유권. 좋습니다. 자, 일단 쭉 갈 수 있겠네요.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기사가 빨리 하나 떴습니다. 네, 이거 야. 컬트쇼 이희준 결혼 후 나는 자연인이다를 자주 보게 돼. 이게 혼났네요 이제. 예, 계속 옆에서 희준 형님이 야,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혼나겠네 이거 어떡하지 계속. 저희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 알아서 해쳐나가시고요. 또 이성민 씨도 기사가 이성민 핸섬 가이즈에 투자했나 생명줄 걸려 홍보 사활건 이유 뭐 이렇게 났네요. 투자 안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오늘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영화 한 편 때문에 두 번째 나오신 건 아마 처음이실 텐데 세 번째 나오셔야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이런 꽁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예,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영광스럽고 저희 이 컬투쇼 힘 받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불러주시면 꼭 나오겠습니다. 이준 씨, 예.
네, 저 컬투쇼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꽁트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참여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고 오늘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예. 또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핸섬 가이즈로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또 함께 나오겠습니다. 아유, 한 500만 넘으면 또 한번 뭐 한 작품으로 세 번 나온 분들은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한번 기록을 한번 500만 괜찮고. 야, 이거 대박인데요. 유기철 씨가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3대 이미지. 첫 번째 국밥 못 먹는 송강호. 두 번째 자취해 본 적 없는 장기야. 세 번째 벌레 무서워하는 이성민. 이게 벌레고! 무서워하시는. 자, 네. 다시 한번 우리 섹시가이라 그러려고 했어요. 섹섬가이즈. 너무나 재밌는 영화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이 여름에 꼭 봐야 될 재밌는 코미디입니다. 여러분들 네. 꼭 가서 보시길 바라고요. 네. 두 분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민 강재주 씨도. 네, 최성민 강재주 잘 가버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 나누게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섹시가이즈 보러 가시죠. 섹시가이즈. 에러, 에러, 에러.